이용규. 어쨌든 이용규가 타석에 나왔다는 것은 한화 입장에서는 좀 더 2구 바깥쪽 빠른 공 스트라이크. 3구 파울. 3루 쪽으로 크게 벗어납니다. 4구 원바운드 볼 블록킹 잘 해내고 있는 포수 백용환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5구 파울. 6구 파울. 7구 파울. 이제 8구. 8구 좌익수 어려운 편향 파울입니다. 9구 낮게 들어가죠. 트렌트 투수 82개 4회까지 54개였는데요. 19 파울. 체인지업 가능성이 많네요. 11구 파울. 어허, 높게 들어가죠. 결국 풀카운트 승부까지 이어집니다. 주자 스타트 13구 그러나 파울입니다. 14구 파울. 15구 좌측 이번에도 파울입니다. 16구 파울. 따라 이루수가 잡아서 1루에 던져서 아웃입니다. 그러나 아웃이 되긴 했지만 무려 17개의 공을 던지겠습니다. 잔루 3루에 1루 한화의 5회 초 점수 얻지를 못했습니다. 5회 말 기아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17번째 공 2루 땅볼 3아웃. 그리고 들어가는 양현종의 표정이 더 재밌습니다.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한 멋진 승부였습니다. 예. 파울 내는 이용규 선수도 지치겠습니다. 진짜. 예.